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도움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리아부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팬스타 촬영 현장에서의 지민과 슈가가 함께한 유닛컷에 대해 언급해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코리아부는 한시만이 지민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슈가가 지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지민과의 아이컨택을 부끄러워해 지민이 계속 룩겜미 할시를 외쳤다는 에피소드를 언급했습니다. 서로 마주봐야 하는 장면에서 슈가는 부끄러움에 지민의 눈을 보지 못했다며 이때 지민이 웃으며 이 형 사람 얼굴 잘 못 봐 라고 하자 슈가도 머쓱한지 함께 웃음을 짓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츤데레 슈가와 입덕 요정 지민의 귀여운 케미는 항상 아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심쿵을 유발하는 슈가는 리액션이 좋은 지민이를 놀리기에 앞장서면서도 또 그 두 배로 챙겨주고 있어 팬들은 믿고 보는 슈민 미니미즈 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사랑의 지민이 트렌드에 올라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또한 같은 날 공개된 시즌 그리팅의 여파로 지민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모와 섹시와 큐티의 갭 차이가 극대화된 영상과 사진으로 컷 하나하나에 팬들의 아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공개 당일 지민의 다양한 키워드가 프랑스를 포함해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하루종일 트렌드에 오르며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에서 1위를 기록함은 물론 31개국에서 실시간 트렌드를 기록해 지민의 파급력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2014년 신인 시절 방탄소년단의 화보 촬영 당시 사진작가는 지민이에게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현장에서는 그 기운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연기를 했으면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미 데뷔 초부터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민의 순간적 몰입도에 관해서 촬영 전까지 멤버들과 장난을 치며 웃음기를 보이던 지민이 홀로 남겨졌을 때 청순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면서 남자와 소년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분위기를 지녔으며 촬영 중간에 사진작가가 몇 살인지 물을 정도로 그 나이에 가질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연신 셔터를 눌렀다 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입덕 요정이라고 불릴 만큼 지민의 도화지 같은 얼굴로 단순 몇 가지의 색으로 돌려쓰는 매력이 아닌 순간순간의 표현력이 섹시함으로 때로는 큐티와 러블리로 또 순수함으로 드러나며 팬들로 하여금 출구를 찾는 수 없게 만드는데요. 저도 지민이의 매력에 빠져서 출구가 어딘지 못 찾겠습니다. 무슨인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해외 유명 유튜버가 최근 강남구에 위치한 BTS 팝업스토어에 방문을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세계 4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미국의 유튜버 트와임즈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과 공유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는데요.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지민의 피규어 앞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맞대고 있고 다른 사진에서는 양 볼에 V를 그리며 한껏 들떠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지난 5월 지민의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 지민이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 나 너한테 완전히 빠졌다 라며 답변을 남겨 화제가 되었던 바 있으며 최근 유튜브를 통해 지민이의 등신대와 등장하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BGM으로 지민에게 또 한 번 애정어린 제스처를 선보여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민이를 이토록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유명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진짜 찾아보니까 지민을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유튜버입니다. 와우! 네, 뿌듯. 사진 너무 귀여워요. 지민이랑 같은 포즈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해당 사진은 전세계 팬들의 댓글이 1100개가 훌쩍 넘어서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